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콩입니다. 3번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고양이 루이 씨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obvious. 분명한. 자, 잘 안 들어가네요. 유명한, 분명한이죠. 읍스, 망했드. 자, 분명한 desire. 욕망. 자, 분명한 욕망의 특징. 자, 분명한 욕망적인 특징은, 자, for the development of business까지. 자, characteristic이 주어요, 사실상. 자, 특징이 주어고, 자, 사업의 개발을 위한, 사업의 발전을 위한 분명한 특징은 욕망에 대한. 자, 그래서 fast growing, 빨리 성장하는 것인데, 자, in demand. demand는 여기서 요구가 아니고, 수요. 경제학 용어입니다. 수요의 증가이다. 자, 만약에 population, 인구. 자, 인구가 growing, 증가하는 중이고, 혹은 becoming, 되고 있다면 더 부유하게. 자, it, if절, 가정법, 지금 현재 썼죠. 자, 그래서 will plus 동사원형. 자, will provide, it은 뭐예요? 그래서는 증가한 인구. 자, 증가한 인구가 will 동사원형, 제공할 것인데, incentive는 2점. 2점을 줄 것이다. For entrepreneurs 하면은 기업가들. 위해서 자, to invest 투자할 자, 여기서는 for가에서는 의미상의 주어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슬 가주어로 잡아도 되지만 뭐 이렇게 증가하는 거라고 해석해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to가에서는 진주어죠. 자, 그러면 기업가들이 투자할 이점이 있어. in new plant는 식물 아니겠죠. plant는 공장들 factories and innovative는 혁신적인 혁이 빠지네요. 자, 혁신적인 제품들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왜? 아무거나 찍어내면 다 사니까. 자, 소비자들이 소비자들 경제력이 증가해야지만 기업가들이 발전할 기회가 생긴다라는 걸로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좀 순서가 좀 아리까리해요. 자, example of this. 자, 이것의 예시는 보여줄 수가 있다. 발전인데, 자, business. 에어컨디션 만드는 사업에 있어서. 자, 이것도 말은데요. 자, 첫 번째 성공적인 기업가인데, 미국의 기업가는 뭐까지 딱 보겠습니다. 자, but equally important. 또 동등하게 중요한 것은, 자, 욕망인데, 사람들이 탈출하라는 열과 humidity, 습도를. 아, 지금 이게 지금 힌트예요. 자, 열과 습도랑 연결되는 게 뭐예요? 에어컨이죠. 에어컨. 그래갖고 지금 사실상 해석상은 A가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지금 요게 지금 다른 거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일단 그 다음 다시 보겠습니다. C. 자, 그러나 이것은 not just wealth of local customers. 자, 이것은 단지 여기 좀 이상하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나 이것은 단지 더 부가 아니야. 더 부가 나왔네요. 비가 아니네요. 그러면 C로 시작해야 되네요. 왜? 소비자의 부의 증가가 뭘로 준다? 우리 기업 발전이다. 근데, 그러나 이것은 더 부가 아니야. 앞에 부가 나왔으니까 1번 여기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C부터 볼게요. 자, 그러나 이것은 단지 the wealth. 부유함. 근데 자, 지역의 소비자들의 부유함이 아니야. 이 시 또 가주어로 썼네요. 자, 대시 진주어고 that is important. 중요한 게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characteristic 특징들. 자, 다른 특징들인데 job demand 수요에 대한 특징이 play a role 역할을 한다. 역할을 하는 역할이죠. 역할을 한다. The problem is that. 자, 동격이죠. 문제는 that. 아니, 동격이 아니네요. 여기서 지금 상태가 저거 안 좋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problem that consumer face까지. 자, 하면은 문제인데 소비자가 face 직면. 자, 그래서 소비자들이 직면하는 문제들이 can open. 열 수가 있어.
자, 사업의 opportunities, 기회들. 사업의 기회를 열 수가 있다. 그래서 요게 시작이네요. 그러면은 소비자의 금융적인 지위의 증가 외에도 다른 요소는 뭐다? 아, 소비자들이 문제를 직면할 때이다 라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예시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겠네요. 자, example of this. 자, this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자, this는 소비자의 문제 말씀 이상하네요. 소비자의 문제가 기회 제공까지 하면 정확한 것입니다. 자, 그럼 소비자의 문제가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예시가 자, can be PP 보여지는데 자, in development 개발에 있어서 자, 사업에 자, 어떤 사업체면 making 현재 분사죠. 자기가 만든 에어컨디션 장치를 만드는 회사예요. 에어컨이에요. 자, the first 첫 번째로 성공적인 자, enterprises는 기업들은 자, in Western United States 그러면 서쪽 미국에서 아, 이 동쪽이네요. 동쪽 미국에서 자, 1990년도에 있었고 자, yes, 그래 the prosperity 번영 자, 번영인데 미국 사람의 번영이란 것은 주어죠. 단수 was 셀 수 없어요. 자, 키는 여기서는 중요한 요소 자, 요소였다. 자, as they could, as는 왜냐하면이겠죠. because의 뜻이겠죠. 왜냐하면은, 자, they는 그들 아니죠. 미국인들이 could afford, could 조동사 동사 원형. 저는 지불하다. 아, 지불이죠. 지불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luxury, 뭐, 호화스러움이죠. 그거는 사치. 자, 사치인데 에어컨이라는 사치품을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첫 번째 이유는 돈이 많았으니까 살 수 있어. 자, 그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나 자, equally 동등하게 자, 중요했던 것은 the worst desire 욕망 자, 욕망인데 자, of people 사람의 욕망이에요. 자, to escape 하려는 거 빈칸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탈출하려는 욕망이에요. 자, 여기서도 뭐 디자이얼도 사실상 빈칸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욕망이 또 중요하다. 경제적인 상태만큼 자, 탈출 하려는 욕망인데 열과 습도 습함을 우리 장마철에 찝찝하듯이 The environment determines 자, 여기서도 뭐 와, 이것도 좋다 이거 빈칸 와 엄청 많이 될 수 있네요. 저 환경이 determines에 결정하는데 저 what people value 무언가 사람들이 value, 가치를 여기는 것을 의주동이죠. 자, 그리고 what products, 어떠한 제품을 또 의문사 그들이 살지 를 결정을 내린다. 전체가 간접의문 목적으로 목적어가 두 개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좀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자, 소비자가 일단 기업체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에 뭐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일단 돈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자, 그 다음 소비자가 있어야겠네. 소비자가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소비자가 뭐야? 원하는 점 저 원하는 게 여기서 뭐였어요? 여기서 환경을 예를 들었죠. 자, 환경 같은 것을 두 개를 이렇게 잘 조합했을 때 뭐가 일어난다? 기업 발전이 일어난다 라는 주제로 가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피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의 발전에 미치는 소비자의 경제력과 욕구